안녕하세요. 소리다육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. 저희 집 꼬물이들하고 저희들 쪼꼬미들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볼까 하는데요. 이 꼬지 아가들 제가 오늘은 좀 소개를 좀 시켜볼까 해서요. 데리고 나왔어요. 이렇게 보이실까요? 이 아이들은 다, 얘는 뒤집어져서 났네요.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멀로예요. 예, 여름에 제가 멀로를 1500원짜리 세 포트를 사서 합식을 했는데요. 장마에 두 아이가 가면서 이렇게 많은 아가들을 내어주고 갔어요. 보시면 이렇게 잎꽂이가 이렇게 막 떠 있고 지금 뿌리가 되어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. 이렇게 말라 있어요. 이렇게 그냥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는 바로 요 아이예요. 요 아이는 보이시면 이렇게 이 자리가 잡혀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?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 꼬지를 땅에 묻었어요. 예, 그냥 한 요 정도를 땅에 이렇게 묻었더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크기부터 보시면 똑같이 난 아이들인데 크기와 성장 속도와 이제 그 엄마 잎에 이렇게 마르는 정도도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죠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마 잎이 이렇게 말라가잖아요. 근데 이렇게 땅에 딱 고정을 시켜서 키운 아이는 엄마 잎이 하나도 마르지 않았어요. 그대로 있고요. 이 아이도 훨씬 크죠.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영양분과 엄마 잎에 있는 영양분을 같이 먹어서 그런지 이 옆에 있는 아이와 이 아이의 얼굴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?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꽂아버렸어요. 흙에 꽂았더니 처음에는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얼굴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자라나 보다 싶었는데 이 흙이 지금 보시면 지렁이 상토거든요. 그냥 이렇게 물을 확 뿌려주면 위로 막 가루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흙에 심었더니 제가 어느 날 물 주다가 물에 씻겨 나가면서 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일단 흙에 있어서 아이가 얼굴은 색감은 안 들어왔죠.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색감이 들어온 게 보이시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 그냥 파랗잖아요. 예, 땅에 묻혀 있어서 햇볕을 못 봐서 물은 안 들었는데 정말 짱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꼬지를 그냥 이렇게 위에 던져 두시는 것보다는 흙에 좀 꽂아서 심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 요새 이렇게 흙에다 이렇게 꽂아놔요. 이렇게 이게 지난번에 덴트라잼 이제 이 꼬지 떨어진 아이들이고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그냥 던져놨던 아이들 이렇게 예, 던져놨던 아이들이고요. 요 아이는 그냥 얼결에 심어져서 엄마 잎이 지금 하나도 안 말랐어요. 이렇게 그냥 그대로 탱탱하게 그대로 있어요.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크고 예,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도 다 그냥 공중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뿌리가 없죠. 이 아이들은 이제 엄마 잎이 다 마르면 네, 분리를 시켜가지고 다시 뿌리를 활착을 시켜야 되는 과정들을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 아이도 제가 흙에 좀 묻어놨는데 지금 뿌리가 내려서 좀 고정이 된 상태고요. 예, 그냥 위에 얹어놓게만 되면 일단 뭐 뿌리가 안 내리는 아이들도 있고 안 내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. 그러면 또 뿌리가 공중에 있던 아이들은 이렇게 말라서 고사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말라있는 게 잘 보이실까요? 뿌리가 다 말라버렸죠? 이렇게 고사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도는 땅에 심어서
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.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맴맴맴맴 돌기만 하고, 이 아이를 다시 활착을 시키려면 또 한 번에 거쳐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.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제가 땅에 심어서 자리매김을 해서 키우는 아이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크고 좀 더 이제 잘 활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보여드리자면 이 아이는 좀 더 큰 아이들, 이제 여름인가 한 6개월 정도 자란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집시 군생도 보이고요. 이 아이는 집시 군생이고요.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얘는 큐비프로스트고요. 연봉도 보이고, 이꼬지를 이제 키우면 보통 이렇게 군생으로 잘 자라잖아요. 그래서 이꼬지는 이제 군생을 내기에도 참 좋기는 해요. 그런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. 요 정도 사이즈? 500원만 하지도 않은 사이즈가 한 거의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. 밖에서 이제 키우면서.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 돼야지 농장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이제 봄에 좀 더 키워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이제 합식해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예, 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아이예요. 이 아이는 뭔지 보이시나요? 이 아이는 지금 러블리 로즈예요. 지금 엄마 입장 다 말라서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뿌리를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요. 러블리 로즈가 좀 더 안 크더라고요. 입꼬지로 했을 때 잘 안 커서 이제 여름 내에 이제 가을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작아요. 그래도 많이 클 거예요, 이 아이들. 그리고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 이게 뭐냐면 제가 가게에서 TP 적심해 놓은 자구난 아이들 그 위에 적심한 아이인데요. 이 아이는 그 적심한 아이들 자구가 그렇게 크도록 뿌리도 안 내리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있어요. 이거 왜 이런 걸까요? 이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.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뿌리도 안 내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. 제가 멀로가 아까 그러니까 보낸 멀로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구를 낸 아이들이 좀 있고요.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멀로, 이게 멀로가 아닌가? 송록도 있고 환엽성록도 있고, 이 아이도 지금 제가 뿌리에 심어 놨는데 아직 자구는 안 보이고요.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. 우리가 여기에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. 환엽성록 애기들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던져놓은 아이들은 이렇게 계속 겉돌아요. 그래서 제가 입꼬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땅에 심지 말라고 하는데 심어 놨을 때 천천히 자라기는 하거든요. 예, 그래도 이렇게 안 자라거나 어차피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자구를 내면 어차피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그래도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저기 자구를 내는 게 더 낫지 않나. 이거 보시면 이 아이는 정말 신기해요. 엄마 입이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말랐을까요? 이렇게 해도 어차피 확률적으로 이런 아이들도 살기는 살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지금 낫다고 해서 이게 다 자라는 게 아니고요.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내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데리고 나와 봤어요. 그리고 저희 이제 쪼꼬미들 이제 소개를 좀 시켜 볼 건데,
조금 애들 요번에 유튜브에서 이제 종자용 다육이들을 되게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. 제가 그래서 저도 정말 사고 싶었던 거 비싼 아이들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종자용이라고 해서 작은 아이들을 저도 함께 사봤어요.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나왔어요. 아직까지 뿌리가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뿌리 없는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와서 톤 대는 것도 겁이 나서 제가 톤을 잘못 대는데요. 이 아이들은 1930, 1930 아이들이고요. 이렇게 1930이고요. 여기 보시면 연꽃말이야. 연꽃말이야도 대품이면 좀 비싸잖아요. 그래서 예, 제가 데리고 와봤고요. 와인은 마왕이에요. 근데 진짜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. 피델리오 같은 경우에도 크면 가격대가 꽤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. 예, 근데 저렴하게 나와서 제가 요것도 같이 구매를 해봤고요. 이 아이는 제가 워낙에 빨간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와중에도 예, 레드 플럼, 홍시, 블랙 다이아, 그 다음에 로즈 다이아. 보시면 그 빛깔인 것 같은데도 자세히 보면 또 틀려요. 빛깔이 희한하죠. 이게 색상이 똑같은 것 같으면 또좀 다르고 다르면서 같으면서도 또 비슷하고. 예,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날 보면 다 각자 다른 색인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것 같고. 예, 그리고 요 아이는 말간이에요. 말간도 예. 크면 많이 크지도 않고 크면 비싸다고. 예, 그리고 약간 젤리화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샀는데 이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아이인지 정말 창처럼 생긴 이렇게 창처럼 생긴 말관도 있더라고요. 제가 잘못 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말관이라도 또 다르게 생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이 아이도 보시면 일라이. 이 아이는 제가 이뻐서 산 거예요. 일라이고요. 이 아이도 제가 이뻐서 산 거고. 이 아이는 뭐냐면 벤바디스인데요. 제가 화분 정리하다가 목대를 툭 부러뜨려 먹었어요. 정말 묵은둥이 아이인데, 물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? 정말 묵은둥이 아이인데, 목대가 툭 부러져 버려서 이렇게 심어 놨어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요아이도 피델리오, 요아이도 일라이.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 보이실까요? 잘 보이실까? 핑크핑크한 아이. 이 아이는 아마 이렇게 작은 아이. 귀엽죠? 요 아이는 아마 정야 같아요. 정야, 정야 자구 같은데. 제가 정야 살 때, 입꼬지가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뭐 있는 거를 제가 보고, 너무 마음에 들어서, 이게, 김남주 산정호수 다육인가? 거기서 정야를 샀는데, 예, 거기에서 그한 포트 안에 자구들이 바글바글 있는 걸, 있길래 그걸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 심어줬어요. 이렇게 보시면, 예, 크진 않지만, 제 종자밭이고요. 레드 플럼 색상 보이시나요? 너무 예쁘죠? 이거는 또 홍시. 홍시인데, 색감이 틀리죠? 두 아이 이렇게 봤을 때. 색감이 틀리죠? 그리고, 블랙 다이아와 로즈 다이아 색감이 또 틀리고요. 이렇게. 멀리서 보면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은데, 자세히 보시면 색감이 같은 빨강인데도 달라요. 그리고 이건 세트 구성으로 해서 왔는데 이 슈퍼클로는 조금 좀 그래요. 사이즈가 보시면 보이시나요? 네, 50원짜리 동전만 해요. 이거는 솔직히 정말 판매하기엔 좀 네, 제가 한이 정도 사이즈? 차라리 이 정도 사이즈, 요거는 한 100원짜리 동전만 하려나? 이 정도 사이즈일 줄 알고 샀는데, 요거는 정말 50원짜리 동전만 해요. 보이시나요?
제가 종자를 많이 판매해서 종자를 이제 해서 이제 작은 거는 알고 있지만 예, 종자도 잘 구매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영상에서 봐서 종자를 이제 저렴하게 사는 것까진 좋은데 예,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이렇게 이만한 걸 어떻게 팔 수가 있는지 예, 왔는데 예, 슈퍼클론이라고 왔는데 이건 정말 이거보다 작아요. 제 손만 해요. 제 손, 이 손가락만 해요. 이거를 어떻게 그래도 최소 몇천 원은 줬을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팔죠? 슈퍼클론? 제가 이 아이는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사이즈가 완전히 틀리죠? 그래도 이런 아이들을 좀 키워서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제 생각에는. 예, 뭐, 종자를 많이 사다 보니까, 예,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이거는 좀, 제가 봤을 땐좀 심한 것 같은. 예, 제가 요 정도까지도, 요 정도까지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어요. 요거는 그래도, 예, 엄지손톱만 하긴 하죠? 이거는 정말 언제보다도 작아요. 그래서 종자를 사실 때도 예, 좀잘 구매를 해야지 쏟아져 나오는 거에 지금 이제 하는데 그 질이 어느 정도 좋은지는 이게 정말로 뭐 이렇게 유튜버로 판매를 해도 정확하게 100% 신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, 사실. 그래서 사실 때도 몇 번씩 보시고 사이즈를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요 쪼꼬미들 제가 소개도 시킬 겸 예쁘긴 예뻐요. 예쁘긴 한데 진짜 어느 하나 안 예쁜 아이들이 없기는 한데요.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요 까라솔인데요. 제가 정말 키우기 어려운 아이 중에 요 까라솔이에요. 퍼플 딜라이트 까라솔 흑법사. 남들이 들으시면 이런 거는 정말 밖에 던져놔도 잘 큰다고 하는데 하필 이 아이가 또 요번에 냉해를 입어가지고요. 예, 냉해를 입어서 그냥 이렇게 놔둬봤더니 예, 줄기가 다 고사돼서 이렇게 목에서 실뿌리가 나고 있어요. 줄기가 다 말랐다는 얘기죠. 냉해 입고 다행히도 이렇게 입장제 얼굴 밑으로 해서 실뿌리가 나고 있어서 이 아이는 제가 예, 잘라서 다시 심어줄까 합니다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이렇게 이제 까라솔 잘 큰다는 아이들이 저한테 저희 집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? 예, 이렇게 그래도 죽지는 않아서 냉해 입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려 보려고 제가 데리고 나와봤어요. 그냥 정말 냉해를 그 앞에서 당인하고 같이 냉해를 바짝 입었는데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가들은 다 죽었어요. 이제 요 아이 빼고 다 죽었는데 그래도 이 엄마들은 이제 좀큰 아이들은 살지 않을까 해서 놔둬봤는데 예, 줄기가 다 고사되어 버려서 이렇게 밑에 뿌리가 나고 있어요.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얼굴들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뿌리들은 밑에는 다 아마 죽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. 그래서 잎꽂이 하는 방법과 예, 저기 종자들 사실 때 주의하시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냉해 입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소개 영상에 한번 올려 드려 봤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